우리 경제를 어디까지 망칠 것인가? 가장 경계해야 할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0.4%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출도 11.7% 감소해서 10개월째 연속 추락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지 이제 걱정을 넘어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위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생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만 경제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내수,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정권의 눈에는 그 위기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경제가 양호하다고 하는 겁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이 돼야 경제 위기라고 인정할 것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대위기는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 역주행이 부른 치명적 결과입니다. 우리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과격하게 단축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 것입니까? 세금 늘리고 규제 강화하고 귀족 노조만 챙기고 멀쩡한 원전까지 멈춰 세우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북한 챙기기에만 바쁘고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경제도 민생도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 골든타임까지 놓쳐서 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든다면 그 책임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 당의 민부론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내놓은 대안이라고 폄훼만 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정말 끝장 토론이라도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간다면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과감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